본인은 내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혼자서 살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응? 혼자서 살면 잘 먹고 잘 살고 조용히 살 사죠. 나 예전에도 한번 그 보다가 이런 말 한 적 있었다.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일하고 응? 혼자서 통장 잔고도 좀 보고 많이 쌌든 못 쌌든 만족하고 그랬으면 참 잘 사는 사죠. 응? 그리고 응. 결혼을 해도 결혼했다 돌아왔어요? 맞아요? 언제 돌아왔어요? 오래됐어요. 한 18년, 19년. 자식은? 딸 둘 있어요. 아, 자식은 있네. 네. 그러면 내 인생을 뭐 누구나 다 그렇지 않나요? 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 그런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얘기해 줄게요. 본인은 특히 결혼을 안 했어야 된다. 알았어요? 그래서 물론 자식을 얻었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인생에서 실수는 결혼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원래 독신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즐거운 연애하고 애를 낳고 이렇게 살았어요? 뭐 연애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선은 친정에서 좀 친정, 그러니까 집에 어렸을 때 집에서 좀 빠져나오고 싶었던 그런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의지하자. 그냥 네, 기댈 것 없고 그냥 그래서 내 피식처로.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결혼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결혼은 진짜 좋아서 해야지. 좋아서 한 경우도 나중에 왼수가 돼서도 살아가는데 피식처로 생각하면은 힘들죠. 그죠? 후자가 더 같은 색깔이라도.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나 건들지만 않으면 나 혼자서도 묵묵히 잘 사는 사주거든. 근데 희한하게 조용할 만하면 건드려지고 조용할 만하면 건드려지고 해요. 혼자서 먹고 살겠다는데. 그래서 내 손끝에 기술을 갖고 살든 아니면 왜 내가 조금 공부를 좀 했으면 본인 같은 경우도 공부 못한 한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죠? 왜냐면 머리는 좋게 태어났는데 내가 환경이 좋지 않았거든. 그럼 당연히 공부 못했지. 그죠? 그래서 또 우리 시대가 또 그랬고. 그죠? 그래서 머리 좋고 뭐하고 해서 책도 좋아해 사주고 본인 같은 경우는. 네. 네? 책을 달고 살아야 돼요. 원래 공연 같은 사주가. 그럼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책을 쓸 수도 있다. 책을 쓰면 뭐예요? 그냥 작가죠. 그런 것들이 묻어나는 사주를 갖고 태어났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도 내가 진짜 이물에서 태어났냐 저물에서 태어났냐. 응? 그죠?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그래서 뭐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죠? 공부할 욕심을 내 환경은 안 되고, 예? 예? 남들보다는 좀 머리는 튀어 있는데, 참 내가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 이혼을 했잖아. 그러면 또 자식을 본인이 먹여 살렸어요? 네. 예? 그럼요. 그래서, 예,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한 것까지 좋았는데, 또 자식이 오니까 브레이크를 걸죠. 그러니까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지. 그냥 내가 뻔한 인생을 좀 풀이해 주는 거야. 왜냐면 본인은 잔잔한 호수에 그냥 오리처럼, 예? 그냥 조용조용. 큰 파도 없이 뭐 호수에 파도가 있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면 잘 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주였는데 인생이 하나의 그 결혼이라는 거. 만약에 본인의 가정이 힘들고 막 이런 어떤 트라우마가 없었으면은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결혼을 내가 자꾸 문제 삼는 이유는 거기서 본인 인생의 하나하나 틀들이 자꾸 뭐 현실을 살아야 하니까 해서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야. 왜 나는 고상하고 뭐 고상을 떤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선생처럼 교수처럼 서정적으로 살고 싶은 성향을 갖고 태어났는데 아니면 절간의 중처럼 염불하면서도 살 수 있는데 본인은 예. 결혼하다 보니까 자식이 생기고 또 그전에는 신랑이 있었으니까 또 힘들어지고 그죠? 이런 거 그냥 있다 보니까 지금 나는 예. 내 색깔대로 살고 있지는 않다. 저 좀 보세요. 맞아요. 아, 예, 예. 딴 생각하는 것 같아. 아, 예. 예.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지금 하는 직업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아 지금 아는 언니가 그냥 꽈배기집 오픈을 했어요. 좀 예. 크게 그래서 도와달라 그래갖고 잠깐 저는 뭐 이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뭐 워낙 열심히 지금은 뭐 애들을 또 다 크고 그래서. 그냥 재미 삼아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일을 제가 몸이 좀 아팠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 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 않아? 아
아니 저 암이었어요. 그래갖고 암 수술하고 뭐 하고 제가 한 1년을 쉬었어요. 1년을 쉬고 언제? 제가 그러니까 재작년에 11월에 암 선고 받고 작년에 수술하고 예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쉬다가 보건 수술까지 이제 제가 직장암이었거든요. 그 보건 수술까지 하고 3기였는데 운 좋게 어떻게 잘 아, 운 진짜 좋았네. 네, 그지? 3기였었어요. 그럼 뭐잘 수술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 몸이 좀 회복이 되니까 그냥 천천히 몇 시간만 그냥 하자. 그리고 제일을 지금 하려고 네일샵을 다시 하려고 지금 네일샵? 반영고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런 아, 거 그렇죠? 왜 하는데 손기술 사주가 있거든. 네, 근데 사실 빚은 못 봤어요.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또뭐 강의도 해보고 뭐 시술도 하러 가고 한 2년 그렇게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빚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쪽으로는 못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기술은 있는 것 같은데 빚은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이거 하지 말까? 그러고서 이제 우선은 그래 근데 배운 게 이거다 보니까 뭐한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할까? 그러다가 마침 아는 언니가 한번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래갖고 지금 다닌 지한달반그 정도 됐어요. 근데 재미도 있고 뭐 쉬었다가 아, 해서 꽈배기? 그런지 재미도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만드는 기술인데 처음 해봤는데 재밌어요. 그럼 해. 그냥 재밌으면. 우선은 해보고 뭐 나중에 뭐 내가 또뭐 다른 거할일 있으면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실은 좀 아는 사람이 어디 이렇게 가게가 있는데 보증금 없이 그냥 마트를 크게 하는데 거기 뭐 옆에다가 그런 거뭐 커피하고 꽈배기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한 세가 170 정도 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부천 쪽이래요. 근데 그게 성사가 될까요? 한번 안 돼요? 하지 마. 내가 아까 해 그랬잖아. 즐거우면 해 그랬는데, 즐거워서 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돈을 벌려고 덤비면 후회한다잉. 알았죠? 그래요? 예. 본인은 내 사주팔자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본인 점사에 장사꾼 사주는 없어. 그러면, 나는 반영고를 했고 뭐 했고 했는데 그건 기술직일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운영하면 그것도 뭐 장사는 장사잖아. 근데 왜 이렇게 힘들었죠? 재미가 예, 없었어요. 본인은 다르게 갔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네일아트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내일하고 반영구하고 다 하는 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줘. 네일하고 반영고하고 또 분해가 되면은 돈이 또안될 거야. 그쵸? 칠도 하면서 이것도 찔러야 돈이 될거 아닙니까? 그죠? 한두 명이라도. 근데 그건 아는데 그냥 일적으로 봤을 때 본인 점사를 맞춰보면 본인은 예, 기술직이라고 해서 이거는 되거든. 이거는 본인이 하다 보면 그냥 밥은 먹고 살면서 그냥 아예 벽에 변사가 없이 그냥 뭐 부정도 안 타고 그래. 근데 본인 사주 자체가 바늘을 잡고 내가 가끔 너는 바늘 잡고 피봐 그러면 좋아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 근데 본인 반대야. 그래요? 예, 그 대신 바늘 잡고 피를 봐서 꼭다안 좋아 다 이것이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본인은 내가 그랬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책을 달고 살고 남을 가르치는 사주도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육으로 가면 한마디로 연구하려면 그것도 배워야 되잖아. 그쵸, 그죠? 그쵸, 그쵸. 그래서 본인이 그 손님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찌르긴 찌르야 또 교육도 되는 거잖아요. 실습해서 하지만 형태가 전체로 보면 다른 거예요. 내가 찌르서 돈을 받는 것과 교육을 시키는 것 차이예요. 알았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냥 육성 정도 해주는 정도로 아카데미를 차린다는 뭐 목표를 둬도 되고 안 둬도 돼. 그죠? 뭐 크게 뭐 욕심을 내면 드는 거고. 근데 어쨌든 교육적으로 내가 배웠던 거를 내가 가르치겠다. 내가 이거를 써먹어서 내가 찔러서 돈을 벌겠다 하면 희한하게 부정을 타고. 근데 본인이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학생들이 믿고 의지하고 신임을 갖게 되고 손님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학생도 손님이잖아. 학생 쪽으로는 늘어난단 말이야. 교육을 받아. 내 팔자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한데 내가 지금 마트를 어쩔 수 없어 꽈배기를 하겠다 그러면 일단 첫째 아무리 내한테 맞지 않아도 내가 하는 말에 내가 해운이 좋으면 해봐 소리도 해 경험 삼아 크게 까먹을 일도 없고 벌 수도 있어
꼭 맞는다고 해서 다 잘 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내 취향이랑. 그죠? 펜트 잡을 사람이 뭐 식당 한다고 안 되겠어요?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행운이거든. 근데 본인 행운으로 좋지가 않아. 아, 예. 올해 내가 가게를 얻어서 뭘 해서 문서로 들어오면 탈을 봐. 뭐 얼로 또 탈을 봐. 지금 그나마 좋았던 거는, 운이 좋았던 거는 수술을 해서 잘 낫다는 거잖아. 예. 뭐 이렇게 보면은 본인도 명은 원래 빌어먹을 명이거든. 응? 명줄이 뭐 짧지 않기 때문에 빌어서 길게 가는 명이란 소리야. 그런데 어쨌든 뭐 빌란 소리가 아니라 본인이 잘 버텨왔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 또 다시 또 살아났고, 보통 직장암 당기면은 많이 힘들죠. 운이 좋았다는 거야. 근데 작년에 쓰셨다나? 네, 작년에요. 예. 그 운으로 내 운은 이제부터는, 아, 나는 살았으니까 이제 뭐든지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희한하게 올해부터 내가 돈을 벌려고 하고 이제 다른 운 쪽에서는 또 바닥이야. 근데 내가 바닥 운을 가다 보니까 또 뭘 안 되는 걸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면 내가 항상 그래요. 운이 안 좋을 때는 용기가 생기고, 운이 들면은 의기소침해진다 그래. 반대로 기운이. 하면 되는데 못하고 재다가. 운이 안 좋을 때는 될 것 같아. 막 유혹들이 생기고 용기도 생겨. 지금 딱 그거거든. 그래서 해운으로 봤을 때도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 소리가 나오고. 둘째는 내 사주에서 꽈배기 장사가 나쁜 게 아니야. 너 뭐 잘하면 기업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형태 자체가 내 사주하고 안 맞아. 아, 그래요? 네. 자, 나는 차라리 본인이 꽈배기 만드는 걸 가르쳐보는 게 어때요? 라고 하면 나는, 아니면 커피를 타가지고는 거를 내가 가르쳐주는 선생이, 바리스타 선생이 돼보면 어때요? 라고 교육실 해보면 어때요? 라고 하면 저는 괜찮겠네. 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뭘 배워서 가르치는 건. 아니, 나이를 떠나서 점을 봐야죠. 점을 나이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괜찮은데, 내가 지금 일단 해운으로 안 좋아. 내가 안 될 수야. 그리고 또 둘째, 나한테 안 맞아. 즐거울지 몰라도. 취미로 할 수 있어도, 까매기 만드는 게 취미면 뭐 맛있겠다. 근데 그걸 해서 내가 상가를 얻어서 돈을 벌겠다. 라고 하면은 엎어집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한테는, 어느 정도는 이제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잘 들어와. 반대로 생각해야 돼. 예.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나한테 조금 더 잘 맞는 걸 택해야 돼. 꼭 즐거운 일을 내가 한다고 해서 그 즐거운 걸 내 일을 산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재밌으니까 또 뭐 할만하네, 나한테도 맞나 이런 줄 알아. 근데 또 즐기는 것과 취미로 하는 것과 도와주는 것과 내가 내 문서를 갖고 하는 것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야. 알았죠? 취미는 취미로 끝날 때가 있어요. 취미가 직업이 되면 또 힘들 때가 많아.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뭐 취미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하다 보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했는데, 해운들 일단 내 가게를 하는 건 말리고 싶은 점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하지 않는 게 낫겠다 라는 거, 알바랑 그냥 알바나 하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럼 뭘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조용히 묵묵히 혼자서 직원 쓰지 말고, 본인은 직원도 안 쓰는 게 낫거든, 이사주가. 왜? 인복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직원도 잘 들어와, 인복이 있어야 잘 들어오지. 그래서 혼자서, 칠해. 하면서, 반역은 교육시켜주고, 본인 기술이 있잖아. 그죠? 물건 넣고 서 배워왔으면 써먹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생각해봤지. 배운 게 아니라 제가 거기 가서 가르쳤어요. 아, 가르쳤어? 좋은 곳 가서? 가르쳤는데 재미를 못 봤지. 그랬다가. 그러면 다시 여기서 시작을 해봐. 그런 식으로 했던 거를 다시 해. 그래야 뭔가 하나하나가 틀이 생기면서 이제는 미스가 됐던 거는 좀 내가 고쳐갈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가지. 여기서 지금 다시 뭐 까베기를 팔아봤다면, 아유, 내가 미쳤지 소리가 나온다. 해운도 안 좋고. 그럼 뭐 저는 일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언제쯤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건강은 다 행복될 수. 뭐 그냥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슬슬 하세요. 왜냐, 해운이 연짝 3년 솔직히 안 좋거든. 근데 내가 3년 동안 무리하게 가라고 소리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근데 일은 뭐 내일이라도 내가 건강하면 어떤 형태든 하면 되는데, 내가 굳이 뭘 운영을 해보겠다고는 3년 뒤. 3년 뒤. 저는 자식들은 저한테 어떨까요? 원래 좀 자식하고도 떨어져 살아야 돼. 제가요? 자식이 나를, 그러니까 서로 개인 플레이라고 보면 돼. 자식은 자식. 얘도 하나의 사람이고. 그건 내가 부모로서 막 이것도 아니고, 또 자식에서 막 이것도 아니야, 본인은. 왜냐, 내가 인복이 없다 그랬잖아. 그건 자식에서도 와. 그렇다고 자식이 본인을 막 속을 썩이고 막 이건 아니야. 근데 뭐 이렇게 내가 그닥 자식 인생에 막 관여를 하면서 부모로서 막 이런 형태도 아니고, 자식이 또 엄마한테 또 이런 형태도 아닐 거며.
그러면서 크게 뭔가 막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정들고 막 하잖아요. 보통 자식과 부모 자식은. 근데 그런 것도 조금 약해. 어떻게 보면 서로 존중해준다. 그게 나쁜 얘기는 아닌데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거리감이 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거리감이 있다. 지금 딸이 둘이라 그랬네? 네, 딸 둘. 뭐예요, 딸 둘은? 하나는 이제 직장 다니고 하나는 이제 이번에 졸업반이죠. 졸업했는데 졸업 이제 좀 일이 있어서 한 학기를 더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6월 달까지는 작은 애는 이제 뭐 국악 전공이니까 뭐 그쪽으로 하고 있고 큰 애는 외국어 전공이니까 뭐 외국인 회사 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큰 애는 엄마 머리 닮았나 보다. 큰 애는 엄마 머리 닮았고 뭐 작은 애는 뭐 끼가 있는 사진이니까 그걸 하겠지만 딱 봤을 때는 크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아직 내가 길러야 될 자식이겠지만은 뭐 자식 문제를 갖다가 나한테 얘기를 해서 뭘 물어보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막 문제가 있어서 서로 시끌벅적하고 화목해지고 또 막 식구 막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고 본인은. 그냥 절간의 중천은 자식도 자식대로 살고 나도 나대로 살아가고 또 내가 그 자식한테 의무하는 건 하고 있는 거잖아. 아, 애들 가르치고 먹이는 거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크게 문제를 만들지 않은 문제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화목도 비치진 않아 사실은. 그래요. 크게 타지도 않고 크게 식지도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혼자다. 자식이 있지만 결론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그냥 가르치는 형태로 하든 아니면 가르쳤던 일을 응용을 하든 해가지고 본인이 3년간은 뭔가 버리지 말고 아직 뭐 이제 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또 급해지잖아. 그죠? 근데 하지 마. 급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얻은 건 병이었어. 그죠? 그래서 지금 완치됐잖아. 그러면 잠시 내 건강을 더 돌봐. 뭐 작년에 수술했다며. 뭐 올해는 그렇죠. 수가 좋지 않으니까 또 무리하면 재발은 아니어도 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건강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정신을 가졌을 수도 있잖아, 요번에. 그죠? 저도 한번 아파봐서 알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3년을 조금 유하게. 지금 내가 수가 좋지 않으니까 급하게 가지 말자. 그냥 편하게 가보세요. 알았죠? 네. 선생사주로 살아.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네,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